안녕하세요. 착한 법상 TV의 스타 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철 맞은 핵조기로 만드는 조기 매운탕 한번 해볼게요. 먼저 조기 매운탕에 들어갈 고사리를 삶을게요. 금어기가 끝나고 잡은 참조기를 준비했고요. 8마리만 쓸게요. 참조기는 먹기 편하게 지느러미를 제거해주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비닐을 벗겨주세요. 조기 손질 뭐 별거 없죠? 다른 것도 준비할까요? 마늘은 3알 잘게 다져서 따로 담아두고요. 조기가 누르지 않게 냄비 바닥에 깔 무는 껍질 벗기고 썰어서 냄비에 먼저 깔아놓을게요. 자, 이렇게요. 대파 한 개는 반 가르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고요. 양파 반 개도 썰어서 대파하고 같이 바구니에 담아 놓을게요. 색이 이쁜 홍고추 반 개는 씨 빼서 자르고 청양고추 하나도 씨 빼고 잘라서 같이 담아둘게요. 비린내를 잡아줄 생강 조금도 아주 짧게 다져서 고추하고 같이 담아두고요. 냄비에 물을 깔고 그 위에 고사리를 올려줘요. 물은 종이컵으로 4컵 정도 넣고요. 잡내를 잡을 된장은 3분의 1 스푼. 끓어오르면 간을 해볼까요? 국간장 3, 액젓 2, 멸치 다시다 하나, 미원은 반 스푼만. 뒤적뒤적 해주고 조금 끓여주다가 참조기 8마리를 모두 넣고 그 위에 굵은 고춧가루 2스푼 조기 위에 올려준 다음에 다진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 다진 생강도 넣을게요. 그런 다음 후춧가루 넣고 끓여주는데 조기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숟가락으로 젓지 마세요. 이제 미리 썰어 놓은 파 양파를 넣어주고 파,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조금만 더 바글바글 끓여주면 조기 매운탕 완성! 참조기로 하는 조기 매운탕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착한 법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